경제 전문 심층 팟캐스트 이렇다 18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숭이고요. 심포지엄 끝나고 저번에 광고해드린 대로 7월 7, 8, 9일에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대회가 있어요. 우리 연구소가 공동 주최자이긴 한데 뭐 주관하는 건 아니죠. 네. 그렇죠. 여유가 있죠. 네. 그렇죠. 네. 전 세계 기본소득 이론가 실천가들이 모두 모이는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대회 잊지 마세요. 네, 이렇게 매주 광고하실 기세인데. 네. 아, 중요한 대회인 것 같아서 네. 잊을만 하면 얘기하고 잊을만 하면 얘기하고 그러죠. 슈퍼바이저님이 그 광고하라고 압력을 넣으신 거 아니에요? 입금해 주신다고. 끝나. 네, 네. 네, 본격적으로 이렇다 18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브렉시트.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논란의 배경과 의미 그리고 향후 사태 전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역시나 오늘 출연자분들 매주 나오시는 슈퍼바이저님 찬이쌤 유프로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아니, 오늘 녹음하는 날이 17일 금요일 네. 오전 10시잖아요. 예, 예. 난리가 났다면서요. 난리가 영국에서. 났습니다. 예. 아침 뉴스 말씀하신 거죠? 네. 네. 예. 저기 영국에서 브렉시트에 반대를 해온 시리아를 위한 초당적 모임이라는 걸 이끌어온 영국 노동당 의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41살 조 칵스 의원이 하원 의원이 네. 그 브렉시트를 찬성하는 극단주의자에 의해서 총성에 의해서 오늘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영국에는 브렉시트 찬반 캠페인 일체가 다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우리가 지금 브렉시트를 막 지금 이제 다루려고 하는데 진짜 바로 그 중심에 와 있는 얘기를 우리가 지금 오늘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우리 거치는 관문 있잖아요. 주간 뉴스 브리핑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신문을 보니까 우리 이렇다 예상대로 그 미국 연준이 6월 금리를 동결시켰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찬이쌤. 네. 이렇다 1회를 들으신 분 다 아시겠지만 미국이 작년 12월에 기준금리를 0.25% 올렸잖아요. 네. 이제 제로금리 시대가 마감됐다. 그런 얘기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는 이제 6개월째 계속 동결이 된 거죠. 계속 올린다 하다가 올리지 않았잖아요. 이번에도 금리를 동결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뭔가면 고용 부진이에요. 6월 3일에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5월 고용 동향을 보니까 신규 일자리를 16만 명 정도 만들겠다고 기대했는데 네. 한참 밑돈 3만 8천 명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올해의 GDP 성장률 예상도 3월에는 2.2%로 예상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2.0%로 하향 조정했어요. 또 동결의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오늘 우리가 좀 다루려고 하는 이 브렉시트 때문인데요. 브렉시트가 결정되면 아무래도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결행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 브렉시트가 부결돼서 영국이 유럽연합에 잔류하게 되면 그럼 7월에는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문제에 관해서 옐런 의장이 뭐라고 했냐면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안 그래도 물어봤어요. Not impossible이라고 그랬어요. Possible도 아니고 impossible도 아니고 not impossible. 않다. 불가능하지는 않다. 아, 이거 참 여운을 남기는 거죠. 그래서 좀 이제 해석해 보면 한다 안 한다 얘기하기 어렵고 그때 봐서 판단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했냐면 자기들은 라이브 디스커션이라고 하더라고요. 미리 예비적으로 논의하지 않는다. 정말 생중계다. 닥치면 닥칠 그 순간에 우리가 그 상황을 보고 그때 리얼하게 우리가 판단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9월에 한 번 정도는 올리지 않겠냐라고 관측하는 사람도 있지만 11월 8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올해 금리 인상은 물 건너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입장은 우리 입장은 못할 것 같다라는 우리가 예측이 그때까지 계속 맞았어요. 사실 이번 주 지난 주 한국의 금융 시장도 크게 출렁했잖아요. 쿵 하고 떨어진 적이 있는데 네. 그게 다 오늘의 주제인 브렉시트와 관련이 있나 보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본 주제인 브렉시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6월 23일에 실시된다고 하는데요. 찬이쌤 도대체 이 국민투표를 왜 하는 거예요? 예, 때는 바야흐로 2013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보수당 소속의 영국 총리 이름이 데이비드 캐머론입니다. 아주 잘생긴 그 사람이죠. 네.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하면서 세계적인 이슈로 이제 급부상했습니다. 이미 보수당에서는 EU를 탈퇴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영국에서는 15년 5월에 작년 5월이죠. 총선이 있었는데 캐머런의 보수당이 선거에서 우리가 승리하면 EU와 영국의 지위 문제를 재협상하고 2017년까지 EU 잔류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겁니다. 말하자면 총선 공약으로 내건 거죠. 그런데 보수당이 압승을 거뒀거든요.
그래서 국민투표까지 오게 된 겁니다. 예. 아 그러면 결국 이제 집권 보수당이 국민투표를 이렇게 슬슬슬슬 몰아서 분위기를 만든 셈인데요. 그럼 지금 현재 브렉시트를 둘러싼 영국의 여론은 어때요? 네, 2015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브렉시트 찬성 여론이 별로 높지 않았습니다. 대략 한 45%가 브렉시트에 반대했고요. 그러니까 잔류하자고 한 거죠. 브렉시트 찬성 여론 한 35%밖에 안 됐어요. 근데 2015년 하반기로 오면서 찬성 여론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투표 시점이 가까우면서 찬성 여론이 더 높아졌어요. 여론조사 기관인 유가브의 조사에 따르면 6월 9일과 10일에 조사를 했는데 브렉시트 찬성이 오히려 43%. 나가자. 반대 42%를 앞질렀고요. 급기야 같은 기간에서 사흘 뒤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찬성이 46%, 반대가 39%로 7%나 찬성이 앞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돌발자 사건이 또 일어났는데요. 6월 12일에 미국에서 올랜도, 플로리다 올랜도죠. 총기 난사가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미국 태생인 미국인이지만 그 사람들의 아버지 어머니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이민자 출신이죠. 그래서 이민자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 브렉시트 찬성 분위기가 막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이라면 브렉시트가 매우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에 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브렉시트를 이제 반대해온 영국 노동당 의원이 찬성해온 사람에 의해서 지금 이제 살해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브렉시트라는 것 자체가 유럽 내에서의 분열을 심화시키고 민족적 갈등 또 이민자와 정책자 사이의 갈등을 심화시킨다고 주장해온 유럽연합 찬성론자들 즉 브렉시트 반대론자들의 주장이 더 힘을 얻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브렉시트에 반대하진 여성 하원 의원이 그 살해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네네. 다우존스 지수가 상승을 했어요. 아하. 브렉시트가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는 거죠. 네네. 이게 참 자본주의다, 네. 금융자본주의다라는 네. 것들을 네.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역시 가장 반응이 빠른 게 돈이 흘러가는 시장이네요. 네, 아무래도 예. 그렇겠죠. 네. 예, 그 의원 사망 사건으로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 이전에 브렉시트 가능성이 높아지자 영국의 제1야당인 노동당도 브렉시트 반대 여론전에 뛰어들었었습니다. 네네. 그 제레미 코빈 노동당 당수가 앞장섰었는데요. 14일 11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노동조합의 권리와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영국이 유럽연합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노동당 소속의 전 총리죠. 노동당 우파라고 할 수 있죠. 토니 블레어도 브렉시트 네. 반대 운동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 한 말씀 그 보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 제레미 코빈과 코빈의 그 예비 내각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전에 이 브렉시트 문제에 대해서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빈은 나는 브렉시트에 반대하지만 개인적으로 유럽연합에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예,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통화동맹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각을 세웠던 사람이 이 코빈이고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만약 내가 집권을 하면은 유럽 법과에 저촉되는 많은 개혁을 할 텐데 그걸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 하신 것처럼 그 이주민 문제라든지 그리고 일종의 인종적인 문제, 인종적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이 얽히고 또 노동조합의 권리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반대 여론전에 뛰어드는 게 옳겠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렇다면 보수당은 브렉시트 찬성, 노동당은 브렉시트 반대 뭐 크게 보면 이런 흐름인 것 같은데요. 근데 또 그렇다고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또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럼 보수당의 데이빗 캐머런 총리도 브렉시트 반대로 돌아섰다 뭐 이런 말이 들리던데 그럼 지금 찬성 진영이랑 반대 진영이랑 어떻게 나눠져 있어요? 네, 일단 보수당이 좀 분열했고요. 이제 반으로 떡 쪼개졌는데 캐머런 총리는 이제 아까 제가 총선 공약에서 말했듯이 EU와 영국의 지위 문제를 두고 재협상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재협상을 해서 EU로부터 상당한 양보를 받아냈어요. 뒤에 또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그 이후에 EU 잔류 쪽으로 입장을 싹 바꿨습니다. 강료들의 상당수는 당연히 총리를 지지하겠죠. 그래서 총리를 지지하는데 마이클 고브라는 법무장관이 있어요. 법무장관 굉장히 중요한 장관이죠. 이언 덩컨 스미스라는 굉장히 인기 높은 전 고용연금부 장관이 있어요. 이런 전현직 실세 장관들이 다 브렉시트 찬성입니다. 나가자 이거고요. 또 높은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고
차기 보수당 총리 후보로 유력한 보리스 존슨 전 런던시장이 있는데 이 사람도 EU 탈퇴 찬성입니다. 브렉시트 지지자가 되겠죠? 이제 좀 그 캐머런 총리 입장은 말씀드리기가 좀 그 복잡한데 캐머런 총리는 원래부터 그 탈퇴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탈퇴 반대 입장인데 탈퇴하자는 사람들의 주장을 죽이기 위해서 협상을 해서 이걸 국민으로부터 승인을 받겠다. 네네. 이렇게 했던 해서 이제 시작된 게 국민투표죠. 네. 총선 공약화이기도 하죠. 그렇죠. 이 브렉시트 탈퇴파가 엄연히 그 당시도 있는 상태인 거고 그런 상태에서 국민투표에 붙이겠다, 논의하겠다, 재론하겠다라는 것만으로도 자기가 표를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형국 자체는 브렉시트가 만약에 좌절된다면 어떻게 보면은 현 총리 캐머런에 대한 재신임 같은 느낌이 있고요. 만약에 브렉시트가 현실화된다면 다음 보수당 총리 후보는 보리스 존슨이 될 것 같은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보수당 하원의원 330명인데요. 제1당입니다. 분석해 보면 BBC에 따르면 잔류파가 142명, 유럽연합을 나가자 즉 브렉시트 하자가 120명, 유보가 한 68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 숫자도 아마 오늘 이 살해 사건 이전의 상황이니까 이후 상황에서 또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당이 두 쪽이 났네요. 네, 두 쪽이 났습니다. 산일생 집권 보수당의 외부는 그럼 어떤 형국이에요? 네, 다양한 그 흥미로운 대비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정치적으로 보면 노동당, 녹색당, 자유민주당이 잔류편이고요. 보수당은 좀 전에 말했듯이 탈퇴 지지자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국 독립당, 뭐 전형적인 이제 극우 정당인데요. 노골적인 브렉시트 지지파고요. 좀 분류하자면 뭐 이렇게 꼭 무자르듯이 잘라지는 건 아니겠지만 중도좌파와 리버럴은 잔류 쪽이고 중도우파와 극우파는 좀 탈퇴 쪽으로 기울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어 신문으로만 보여도 재밌는데요. 영국의 아주 유명한 신문 있죠. 가디안. 중도좌파고 이제 고급진데 가디안 지지자들은 가디안을 주로 보는 사람들은 잔류가 많고요. 영국 최대의 타블로이드판 대중지. 이제 대중지란 것은 이제 스포츠라든가 연애라든가 뭐 이런 거 나오는 대중지죠. 대중지인 판매 부수가 제일 많은데 더 선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탈퇴고요. 상대적인 고학류층은 잔류, 상대적인 저학류층은 탈퇴 쪽이 좀 더 우세하다고 합니다. 예, 지역으로 보면 이제 스코틀랜드의 제1당이 스코틀랜드 민족당인데 잔류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스코틀랜드와 웨일스, 북아일랜드 등은 전부 잔류 쪽이고요. 잉글랜드 소도시하고 지방 지역은 탈퇴입니다. 예, 브렉시트는 UK 내에서 이제 잉글랜드 지배가 좀 강화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비잉글랜드 지역은 아무래도 잔류가 우세한 것 같고요. 유럽 대륙과 연대로 아무래도 잉글랜드의 좀 편향적인 어떤 독주 이런 걸 막으려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나요? 만약에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스코틀랜드 독립도 다시 거론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네. 나이로 보면 18에서 29세, 30에서 39세는 잔류가 우세하고요. 뭐 예상했듯이 50에서 59세, 60세 이상은 탈퇴 쪽이 우세합니다. 청년층은 이유가 좋은 거고요. 노년층은 옛날의 영국이 좋은 거죠. 마지막으로 버락 오바마는 당연히 잔류 쪽입니다. 이게 약간의 계급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그렇죠. 예, 이제 유럽 통합이라는 것은 어떤 세계화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계화의 수혜 세력과 세계화에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세력 간의 그 의견 차이가 브렉시트 찬성 반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뭔가 청년층, 고학력층, 대도시, 중도 좌파 이런 사람들은 잔류를 얘기하고 있고 노년층, 저학력층, 뭐 지방 중소 도시 우파 이런 사람들은 브렉시트. 뭐 이렇게 굵게 말하자면 그렇게 대비되는 것 같은데요. 네. 투표장에는 아무래도 당연히 후자가 많겠죠. 노인들, 노인들이죠. 네. 네. 그거 조사한 것도 있는데요. 네. 각각의 지지자들이 네. 얼만큼 턴아웃, 그러니까 투표장에 올 것인가 네. 했는데 후자가 훨씬 투표장에 온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브렉시트 찬성파가 훨씬 투표장에 올 확률이 높다는 여론조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이제 EU 지지자들이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렉시트 문제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정말 치열한데요. 그러니까 영국이 유럽연합을 떠나게 되면 정말 큰일이 일어나나요? 뭐 영국은 유로존의 가입국도 아니었잖아요. 아니죠. 네, 그냥 EU에만 속해 있는데 네. 그런데도 세계 경제에 주는 충격이 뭐 그렇게 큰가요? 아 그렇죠. 영국 특히 런던은 유럽의 금융중심이잖아요. 그리고 유럽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세계적인 은행 및 금융기관이 당연히 시티 오브 런던에 몰려 있습니다. 만약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한다고 하면은 유럽 단일시장이 해체되고 장벽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중심지로서의 런던의 지위가 굉장히 약화될 겁니다. 대규모 금융자본 이동은 뭐 불을 보듯 뻔하고 벌써부터 파리냐 프랑크푸르트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파리가 유치 경쟁에 뛰어들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네. 게다가 시그널 효과 이게 있는데요.
지금 안 그래도 유로존이 삐걱거리고 문제가 굉장히 많고 브렉시트 얘기도 오래 나왔던 거고요. 네. 아직 뭐 지금 소강 상태로 접어들긴 했지만 약간 진정 국면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되어 있지 않는데 브렉시트가 일어난다고 보세요. 그럼 덴마크, 체코 등의 추가 탈출이 일어나서 유로존 정도가 아니라 유럽연합의 틀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런 재편성 과정에서 유로존이 갖고 있는 잠재적인 문제 뭐 우리가 많이 다뤘던 문제지만 네네. 이것도 다시 심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사실은 영국의 이 상당히 수출을 많이 하고 있던 영국이 금융중심지로 이득을 갖고 있었던 만큼 독일은 영국에 대해서 많은 수출로서 이득을 갖고 있었는데 이 독일의 산업 자체도 어려워지겠죠. 유럽 전체가 서로가 어려워지는 국면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들 추측을 합니다. 예, 저도 이것이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어떤 사건의 계기가 되는 계기를 제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그 IMF도 16일 날 보고서를 냈는데요. 지금 유로존 위기 때문에 유럽의 통합이 이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브렉시트가 발생하게 되면 이 이완 현상을 가속화시키면서 경제를 더욱 침체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거든요. 근데 또 뭐 다른 한편으로는 과도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브렉시트가 결정되더라도 그 이후에 영국과 EU가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고 어떤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서 그 양상은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국이 EU 회원국지를 버리더라도 EU와 무역협정을 맺든지 아니면 특수한 상호 우호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EU의 관계가 어떤 형식에 의해서 대체되는가에 따라서 양상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반응은 상당히 과도한 면이 있지 않나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어떤 관계로 대체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시나리오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현재의 금융시장의 동향이나 브렉시트 이후의 부정적 영향을 크게 부각시키는 여론은 불안감 조성을 통해서 브렉시트 반대 여론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통합이 됐다가 다시 분열한다. 그러고 나면 그렇게 말하면 뭐 그 자체만으로 약간 좀 부정적이잖아요. 그렇죠. 뭔가 그렇죠. 실패한 것 같고.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느낌이 들죠. 그렇죠. 근데 지금 유프로님 말씀은 그럼 그렇게 심각하게 볼 수는 볼 필요는 없다 이 말씀 같으신데요. 브렉시트 이후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양상이 다양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 시나리오들이 어떤 게 있어요? 예, 뭐 좀 복잡합니다만 최대한 간략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과 EU가 어떤 관계를 정립할 것인가? 첫 번째는 노르웨이 모델입니다. 그 지금 노르웨이가 EU 회원국도 아니고 물론 유로존 회원국도 아닙니다. 그런데 유럽 경제 지역이라는 걸로서 그 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European Economic Area. 예, 그렇습니다. 현재 가입국은 노르웨이 그리고 아이슬란드, 리텐슈타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EU에서 탈퇴하고 유럽 경제 지역에 가담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 예. 이 모델에 이제 포함되는 나라는 작은 나라 두 개와 노르웨이밖에 없다라는 게 있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스위스 모델입니다. 두 번째. 이제 스위스는 영세 중립국이기 때문에 어떤 그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든요. 동맹 관계를 체결하지는 않거든요. 대신에 스위스는 EU와 120개 이상의 쌍무적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터키 모델인데요. 터키도 이제 이 유럽 통합에서 터키는 상당히 이제 논란을 많이 일으키는데요. 그러니까 터키가 무슬림 국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유럽은 기독교 쪽이란 말이죠. 그렇지만 유럽이기 때문에 배제할 수가 없는데 터키 같은 경우에는 EU와 관세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모델이 될 수가 있고요. 무관세로 무역이 이루어질 거죠? 예, 그렇죠. 단일 관세를 하는 거죠. 근데 네 번째는 이제 아무 다른 것 없이 WTO 규칙에 따라서 관계를 맺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브렉시트 찬성론자들이 가장 크게 주장하는 건데요. 영국만을 상대로 하는 특별한 EU와의 관계를 맺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뭐 자유무역협정을 맺는다든지 한다면은 그 지금 현재 EU 회원국으로서의 지위에 의해서 누리는 것들의 상당 부분을 계승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국민투표 결과가 브렉시트로 나온다 하더라도 바로 탈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U 조약 50조에 따라서 탈퇴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거든요. 네. 이 절차를 거치면서 어떤 관계에 의해서 대체될 것인가가 논의되어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관계의 추이를 보고 반응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금융시장이 이렇게 요동치는 것은 이것이 유럽의 분열로 가는 새로운 신호가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요, 지금 우리가 브렉시트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조사 때문에 너무 멀리 온 것 같은데요. 브렉시트가 일어나고 브렉시트 이후의 시나리오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그런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근데 오늘 사건도 있었고 살해 사건, 브렉시트가 안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영국이 뭐 EU에 잔류를 하건 나가건 아니면 또 왜 브렉시트를 하려고 하는지 뭐 그 이유부터 한번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맞아요. 아까 유프로님이 영국의 캐머런 수상이 EU와 영국의 지위 문제를 두고 재협상을 벌여서 EU로부터 상당한 양보를 얻어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번 근데, 2월 달의 일이죠. 그러면은 그 EU가 캐머런 총리한테 양보한 게 뭔지를 따져보면 좀 유럽의 그 브렉시트를 둘러싼 갈등의 지점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브렉시트 국민 투표를 총선 공약으로까지 내걸고 그 기세 등등했던 캐머런이 그 협상 후에 입장을 바꿨다면 EU의 양보 내용이 좀 매우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 EU가 영국한테 뭘 양보했고 영국이 뭘 요구했던 건가 이걸 따져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EU 정상이 2월에 캐머런 총리한테 선물을 줬죠. 그러니까 최소한 캐머런이 자국민들한테 EU 잔류를 호소할 수 있는 명분을 안겨줬어요.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요. EU에서 영국으로 들어온 이주민들에 대한 복지 혜택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EU 이주민들의 경우에 영국으로 이주한 지 7년간 복지 혜택을 주지 않아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이 본국에 두고 온 자녀에 대한 양육수당도 삭감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영국의 복지는 영국인들을 위해서만 하겠다. 대륙에서 건너온 사람들은 받지 않아도 된다. 7년 동안은 안 주겠다. 이런 게 이제 첫 번째 예외 규정이네요. 근데 이제 이게 상호적인 거죠. 영국민이 스페인에 갔을 때도 이게 적용되는 거죠. 어차피 쌍무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일단 이 사람들은 자기네는 섬나라를 떠나지 않겠다. 들어오는 것만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죠, 거고요. 두 번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EU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라도 개별국 의회가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는 이른바 레드카드 시스템도 영국에 대해서 허용이 됐습니다. 세 번째로는 금융산업에 관한 건데요. 영국 핵심 산업인 금융산업 등 산업 일반에 대해서 어떤 침해가 되는 결정을 유로존 국가들이 할 때 긴급 세이프 가이드를 발동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줬습니다. 아무튼 EU 조약에 나와 있는 더욱 통합된 공동체 이 항목이 영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명시해라고 요구를 했고 이걸 수용해 준 겁니다. 캐머런은 이 정도까지 재협상을 해서 소위 영국만을 위한 영국인만을 위한 영국을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선물고 딸이 갖고 왔으니까 국민투표라도 이기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양상은 다르게 전개됐죠. 그럼 이 합의안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그동안 영국이 가지고 있던 불만이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첫째, 유럽 아마 동부 유럽인가요? 동부 유럽이 맞죠. 그러니까 유럽에 이민자가 오는 게 싫다. 둘째, EU의 규칙과 규제가 영국 산업을 위축한다. 그렇죠. 셋째, 더 진전된 유럽의 정치 경제적 통합이 싫다. 영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싶다. 뭐 이런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이면 EU 분담금 문제가 있어요. 항상 이제 돈 문제가 걸려 있죠. 영국의 텔레그래프 신문을 보니까 2015년 영국이 EU에 내야 했을 분담금이 178억 파운드랍니다. 한화로 치면 약 30조 가량이 됩니다. 이게 독일 다음에 2위인데요. 영국 GDP의 1% 수준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다만 영국은 이제 옛날에 마가레트 대처가 협상을 한 게 있어갖고 할인을 받아요. 그래서 실제로 낸 분담금은 129억 파운드, 한화로 약 22조 가량을 냈다고 했는데요. 영국 내무부 1년 예산이 90억 파운드입니다. 영국의 내무부 1년 예산보다 많은 거죠. 그래서 129억 파운드를 영국 인구로 나눠보니까 1인당 약 200파운드 하나로 약 34만 원 정도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브렉시트 찬성론자는 이 액수를 EU한테 줘갖고
동유럽 애들 먹여 살리느니 영국에도 못 사는 사람 많은데 영국을 위해서 사용하자. 이게 이제 브렉시트 찬성론자들의 아주 상투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남쪽이 싫은 거군요. 네네. 근데 이게 사실 뜯어보면은 이것도 일종의 대중적인 선동인데요. 분담금 문제는 특히 그렇습니다. 영국이 EU에 돈을 내기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보조금, 잉여금 형태로 돌려받아요. 이걸 대충 계산하면 60억 파운드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129억 파운드를 EU에 우리가 주고 있다 이렇게 선동을 하고 있는데 이 60억 파운드의 그 보조금과 잉여금을 제하고 나면 순분담금은 65억 파운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건 유럽 단일 시장에 영국이 접근해서 얻는 이득이 이 65억 파운드보다 맞냐 적냐 이걸 따져볼 필요가 있고 이것보다는 확실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담금 문제로 접근하더라도 잔류해야 된다라고 잔류파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분담금의 절대액은 독일이 제일 많이 내고요. 영국이 두 번째로 내지만 사실은 1인당 기준도 중요한데요. 그렇게 보면 영국은 고작 8위밖에 되지 않아요. 1위는 덴마크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이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서만큼은 탈퇴론자들이 선동하고 있는 거고 엄살 떨고 영국이 엄살 떨고 있다고밖에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왜 중도좌파가 EU 잔류를 주장하고 중도파 특히 극우파가 브렉시트를 주장하는지 좀 알 것 같은데요. 전자는 좀 그러니까 중도좌파는 좀 더 통합된 유럽 속에서 어려운 나라도 도우면서 함께 공동 번영을 하자 뭐 이런 입장이고 그러니까 후자는 일단 영국의 국가적 이익을 먼저 챙겨야 된다 이런 생각인가 봐요. 네, 뭐 그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아주 명쾌하게 잘 정리하셨네요. 오늘 그 암살범도 보니까 그 암살을 하면서 목격자가 얘기하는데 브리튼 퍼스트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근데 브리튼 퍼스트가 그냥 구호인지 영국 우선 아니면 브리튼 퍼스트는 또 단체가 있대요. 영국 국민당 출신들이 나와서 만든 극우 단체입니다. 이민을 반대하고 그래서 그 단체 이름을 외친 건지 이게 이제 불분명한데 그런 어떤 아무래도 브렉시트 찬성론자들은 영국의 이익을 먼저 우선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일단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브렉시트가 제기된 영국 내 배경에 대해서는 좀 잘 알 것 같은데요. 그 원래 주제로 돌아가서요. 브렉시트가 일어나면 어떤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인가 이걸 좀 알아보고 싶은데 근데 당연히 브렉시트 찬성자와 반대자는 이걸 두고 정반대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브렉시트 반대자들은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엄청난 비용 때문에 무역과 투자 면에서 지속적 손실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브렉시트 찬성론자들은 유럽에서 오는 EU에서 오는 규제, 또는 비용 부담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영국은 더욱 번영하게 될 것이다. 정반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분열이 이렇게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서 오늘도 이제 불행한 사태도 터졌고요. 먼저 브렉시트 반대론자들, 즉 EU 잔류파의 주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EU를 나가면 영국의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까 제임스 코빈 이렇게 말했고요. 자유민주당 지도자인 닉 클래그는 영국이 EU에 남을 것을 주장하면서 약 300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EU 시장에 달려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영국이 EU의 5억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일자리가 생긴다. 이게 이제 잔류파들의 주장이고요. EU 잔류파들은 브렉시트가 만약에 발생하면 영국으로부터 회사를 빼겠다 라는 이제 외국인 경영자들의 말을 자주 인용해요. 실제로 네슬레라든가 현대, 포드, 현대로 우리나라 자동차, 골드만삭스 등은 영국에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재고하고 있는 상태고요. 도이체방크는 실제로 브렉시트가 일어나면 영국을 떠날 것이다. 이제 그런 것을 벌써 언론에 퍼뜨렸어요. 자동차 생산 경영 모임은 특히 EU 잔류에 관심이 많은데요. 영국의 자동차 산업은 약 70만을 고용하고 있고 GDP의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고요. 영국이 투자처로서 갖는 매력이 영국이 EU의 영향력 있는 회원이라는 점에 있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또 이제 슈퍼바이저님이 많이 말씀했지만 금융 서비스 분야 여기서 250개 외국계 은행이 무려 16만 명을 고용하고 있거든요. 영국이 EU에서 이탈하게 되면 이들이 대부분 지역 거점을 옮길 것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과 일자리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EU 잔류파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아주 설득력 있게 들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주장은 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브렉시트와 함께 모든 산업과 일자리가 한꺼번에 사라질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관계에 의해서 대체되는가에 따라서 다르고 또 적절한 대체 관계가 확립된다면은 회사들이 실제로 무리지어 떠난다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자리가 한꺼번에
300만 개가 없어진다든지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잔류파들이 그게 주장한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시나리오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이제 영국이 EU와 자유무역협정을 맺게 된다면 비유럽권 국가들이 유럽시장과 교역하듯이 그러니까 일본, 미국, 한국이 EU와 무역하듯이 영국도 유럽과 교역을 지속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EU 잔류파의 주장은 조금 선동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자동차 산업의 경우만 하더라도 도요타 사장은 영국이 EU를 탈퇴한다 하더라도 2090년까지는 영국의 공장을 계속 가동하겠다라고 말했거든요. EU 2090년인가 하면 타임캡슐을 묻었대요. 타임캡슐이 2090년에 펀데믈이야. 그때까지 계속 있겠다. 그래서 EU 탈퇴가 기존의 생산과 무역관계에 심각한 동요를 반드시 가져온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브렉시트 이후에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가에 따라서 영국은 더 좋은 길을 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영국이 단일 시장인 5억의 단일 시장에 접근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만 강조하는데 사실은 또 영국이 영국 시장을 내주는 것도 있거든요. 이게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 문제도 실증적인 영향 평가를 한 보고서들이 있는데 그걸 좀 훑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3월에 영국의 3개 기관이 4일 간격으로 브렉시트 경제 영향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죠. 네네. 런던 경제대학의 경제성과센터,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그리고 PwC라는 유명한 컨설팅 기업입니다. 영국이 EU를 탈퇴한 다음에 일어날 시나리오들을 일단 가정을 했고요. 두 개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괜찮은 케이스, 그리고 하나는 나쁜 케이스인데 괜찮은 케이스는 아까 유프로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노르웨이 케이스. 유럽 경제지역에 노르웨이처럼 유럽 경제지역에 참여하거나 또는 터키처럼 관세 동맹을 맺는 것을 괜찮은 케이스로 봤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EU와 관계하시 WTO에 준하는 관계를 맺는 것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FTA는 못 맺고 그렇죠. WTO의 규정만 적용 되는. 후자의 경우라면 관세 장벽이라든지 각종 비관세 장벽이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주 나쁜 상황인데요. 두 가지 경우로 나눠가지고 과연 어떤 경제적인 영향이 나오는가를 본 겁니다. 공통된 의견은요. EU 탈퇴는 이익보다 손실이 많다라는 겁니다. 지금 영국이 EU에 속한 관계 또는 처지 가장 비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다시 말해서 최상의 시나리오가 전개된다면 그 비용은 물론 최소한으로 억제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익보다는 손실이 여전히 많다. 수치를 말씀드리자 그러면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경제성과센터는 -2.6,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3.9, PwC는 -5.50, 굉장히 높죠. 의 GDP 하락을 추정을 했어요. 심각하네요. 그리고 최상의 시나리오라면 어떻게 되겠느냐. 뭐 이 정도로 심각한 결과가 나오진 않는데 경제성과센터는 -1.4,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0.1, 거의 없는 거죠. 그리고 PwC는 -3%의 GDP 하락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영향평가가 조금 특이한데요. 옥스퍼드가 이코노믹스가 유일하게 최상의 시나리오, 그러니까 노르웨이나 터키 모델일 경우에는 경제에 대한 영향이 거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반면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될 때 옥스퍼드 이코노믹스가 상당히 높은 수치의 손실이 있을 것이다. -3.9%의 GDP 하락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가장 최상과 최악의 편차를 크게 보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PwC는 이것은 뭐 기업이죠. 대학 연구소가 아니라 기업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최상의 시나리오건 최악의 시나리오건 손실이 크다라고 -5.50 최상의 경우에 또는 최악의 시나리오일 경우에 -5.50 그리고 최상의 시나리오일 경우에 -3 이 정도로 굉장히 많은 손해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옥스퍼드 이코노믹스가 생각하듯이 노르웨이 모델이나 터키 모델로 정착이 된다 그러면은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서는 -0.1% GDP 하락이라는 거니까 이건 거의 뭐 경제적 영향이 없는 걸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모두가 부정적인 전망만을 내놓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만일 영국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유럽 회의주의자로 불릴 것 같은데요. 이게 유럽 회의주의는 영어로 제가 발음이 자신이 좀 없습니다만은 유로스케티스트죠. 예. 그 제가
자주 읽는 그 글이 그 보고서가 오픈 유럽이라는 싱크탱크에서 나온 보고서를 자주 보는데요. 거기가 이제 유로 해이륜자적인 입장을 가진 거죠. 거기에서는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더라도 이후에 유럽연합과 자유무역협정을 맺는다면은 2030년까지 국내 총생산이 1.6% 정도 더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전망만 네. 나오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죠. 사실 뭐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도 가장 나쁜 경우에 대한 가장 좋은 경우라면 자유무역협정 같은 걸 맺는 경우라면 마이너스 0.1% 정도이다라고 얘기한 거니까 그런 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산업 부분은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제 생각에는 아무리 영국의 핵심인 금융산업의 타격은 어떤 시나리오 가더라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영국 금융산업이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전통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유럽 단일 경제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권, 금융허브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영국이 EU에서 탈퇴한다면 런던의 금융기능은 파리, 프랑크푸르트 이 둘 중에 어느 한 곳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예, 금융 부분은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그런데 EU 탈퇴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영국의 독립당 있지 않습니까? 독립당에서 EU 잔류의 비용에 대한 보고서를 냈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EU의 잘못된 규제가 영국 산업에 영국 비즈니스에 주는 피해, 특히 중소기업에 주는 피해를 계산해 보면 GDP의 11.5%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키운 거 아니에요? 제 생각은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28개 나라를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 규제와 규칙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것을 영국에 적용했을 때는 영국에 맞춤 규칙과 규제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당의 입장에서는 영국 상황에 맞는 특수한 규제와 규칙으로서 재정비를 한다면은 영국 산업을 부흥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이제 슈퍼바이저님하고 유프로님이 이제 산업 부문의 차이를 좀 말씀하셨는데 네. 유프로님은 이제 산업 부문에 있어서 사실 피해가 크다. 또 이제 슈퍼바이저님은 금융 산업은 그래도 오히려 잔류하고 있는 쪽에도 이익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산업 부문의 이해관계 차이도 있겠지만 저는 계급 계층별로 이해관계의 대립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아까 유프로님도 잠깐 얘기하셨는데요 요점을 좀 더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아까 고학력층 잉글랜드 대도시 거주자들은 브렉시트 잔류를 지지하고 저학력층이나 잉글랜드 지방 거주자들은 브렉시트 탈퇴를 더 선호한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이걸 뭐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아닌 사람보다 더 현명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이해관계가 그게 갈린다는 거죠. 유럽연합, 유럽통합을 통해서. 그렇죠. 여론조사기관 유가브가 여론조사를 이렇게 했어요. 영국이 EU에 잔류한다면 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에 대해서 사회계층 3개씩 꼽아라. 이런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기업, 금융기관, 고소득층 얘네들이 잔류로 이익을 보고 소기업, 저소득층, 구직자에게는 잔류가 불리하다. 이렇게 영국인들이 답했다는 거예요. 아주 이건 심각한 분위기라고 볼 수 있죠. 아까 본 국민대표 여론조사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EU 통합이 전자의 계층한테는 기회를 확대시켜준 것이지만 후자한테는 실익이 없이 돈을 내야 되는 의무만 늘어났다. 이런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브렉시트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역별 산업분별 이해관계 충돌 외에도 이런 계급 계층별 충돌의 양상을 반드시 체크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 한 말씀 보충하고 싶은데요. 네네. 이게 분명합니다. EU에 잔류하는 것은 대기업, 금융기관, 고소득층에 유리합니다. EU가 그렇게 생겨먹은 구조고요. 네. 그런데 탈퇴하면 소기업,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유리해지느냐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노동당이 잔류를 주장하는 이유는 탈퇴한다고 해서 소기업, 저소득층, 노동자한테 유리한 게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새로운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한다면 고소득 금융기관 이쪽이 유리한 자체로 짜여져 있는 EU 개혁을 EU와의 어떤 결별을 주장하는 것도 또 일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유럽의 질서나 유럽의 자본주의 질서가 어차피 그 사람들한테 불리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EU가 유럽연합이 그걸 더 가속화시켰냐 더 얹었느냐 또는 그걸 완화시켰냐 그런 문제는 또 검토해볼 필요가 또 있죠.
아, 뭐 영국에서도 지금 싸우느라고 난리인데 여기서도 엄청 치열하게. 일단 뭐 단절이라고 하는 것이 충격을 준다는 데 대해서는 뭐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단절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남의 나라 읽어주고 한국 사람들끼리 이렇게 싸우는. 네, 결국 정리하면. 근데 지금처럼 네. 네. 규제를 완화하고 복지 혜택을 줄이기 위해서 나아가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이게 다른 어떤 네. 다른 전망을 가지고 탈퇴를 하겠다 그러면은 네네. 뭐 그럴 수 있는 것인데 과연 그게 정말 탈퇴하는 게 지금 현재의 컨셉을 갖고 탈퇴하는 게 소기업 저소득층 노동자 구직자한테 유리한가? 특히 영국 국민당 같은 생각엔 동의할 수가 없죠 우리 모두 사실. 네. 정리도 되죠. 네네. 결국 정리하면 브렉시트가 가져올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손실은 좀 불가피하겠지만 일정한 조건을 잘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반전도 가능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영국이 EU에서 네. 탈퇴하더라도 영국 인구가 6,400만 명에 육박합니다. 독일 다음으로 큰데요. 세계 5대 경제 대국이거든요. 그래서 영국 자체로만 한다 하더라도 EU의 가장 큰 단일 수출 시장이기 때문에 EU가 영국을 고립시키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EU는 미국, 일본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듯이 영국과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좀 장담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니, 물론 뭐 영국이 경제대국이고 그러니 뭐 EU가 홀대를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게 아까 제가 시그널 효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글쎄 영국이 이탈 이후에 자유무역 대상국이라는 지위를 바로 획득하게 되면 다른 나라들도 추가적으로 이탈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달라 이러겠죠. 네, 그렇겠죠. 그러면 EU 입장에서 이게 좋은 정책일까요? 그래서 쉽게 영국에게 그런 우호적인 지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EU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100보 양보를 해서 자유무역 협정을 맺었다고 칩시다. 하지만 FTA를 하려면 EU가 요구한 규제를 또 받아들이고 어쨌건 간에 어느 정도까지 받을 건가 말 건가 이런 얘기를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국 EU 탈퇴의 목적이 상당 부분은 훼손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도 감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서 이제 사실은 논란이 좀 있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자유무역에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인데 자유무역협정을 꼭 맺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도 제 입장을 제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아이러니까 그 유럽 통합이라고 하는 것들이 좌파가 그런 대로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사회적 유럽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규제가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영미 모델에 있는 영국의 보수파들이 그런 규제가 싫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전체 큰 틀로 보면은 유럽 연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 세계화의 또 현상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엄청 번역하셨어요. 좀 릴렉스하시고 평소에 상당히 견해가 비슷한 분들인데 네. 이래 가지고 이렇게 충돌을 하는 걸 보니까 브렉시트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고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인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론조사에서 반반이 나오죠. 네, 네. 그러니까요. 네. 첨예하게. 네. 근데 경제적인 손익 계산은 이제 좀 대충 이제 주판화를 두들겨 봤으니 네. 이제 브렉시트와 관련된 정치적인 측면을 좀 검토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어떨까요? 사실 더 중요한 문제가 네. 정치적인 부분 이것도 네. 결국 그 경제와도 분리되지는 않는데요. 민주주의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당장의 경제적 금융적 실익도 중요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영국의 주권이 유럽의 정치 경제적 통합 흐름 때문에 훼손당하고 있다는 것 소위 영국의 정체성 문제가 브렉시트 기제에 깔려있다고 봅니다. 이는 민주주의와도 직결된 문제인데요. 유럽연합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결여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뭐 많은 사람이 동의하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유럽집행위원회에서 유럽연합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유럽집행위원회 사람들은 오핀근력이 아니거든요. 흔히는 옛날 13세기 때 교황이 임명한 사제와 같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뽑히지 않은 권력이 유럽의 방향을 결정해 가고 있는 거죠. 영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권이라는 것이 과연 외부로 양도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논쟁적인데. 네, 뭐 말씀하신 점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사실
유럽연합을 정치체라고 볼 수 있느냐. 어렵죠. 유럽의회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럽 주권이라는 게 따로 있느냐. 그러니까 뭐 독일의 주권, 프랑스의 주권 이런 것 위에 유럽 주권이라는 게 따로 있느냐. 없죠. 그러려면 유럽의회가 힘을 가져야 되고 유럽의회가 입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재정 그리고 조세 이런 거 다 통일돼 있어야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통화만 통합해놓은 어설픈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 간의 어떤 조약에 기초해 있는 게 거고요. 결국 통치하는 유럽을 통치하는 사람들 누구냐. 브뤼셀이죠. 그 스트라스부르크에 있는 유럽의회가 아니라 브뤼셀에 있는 유럽 집행위원회가 그렇죠. 통치를 하고 이것은 테크노크라시죠. 기술관료와 통치하는 형태고 그리고 이게 어쨌든 간에 뽑힌 권력인 개별 국민국가의 의회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만약에 브렉시트가 의의를 갖는다.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라면은 민주주의 문제로서 바라볼 때 이것은 뭐 얘기가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게 단순히 뭐 이주민 문제에 대한 반감이라든지 영국의 어떤 고유한 역사적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보다 포괄적인 주권 재민, 인민의 지배, 피플의 지배라는 걸로 이해가 되고 그리고 영국이 그런 식으로 나간다 그러면은 좀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디모크라시는 사라지고 테크노크라시로 대체되었다 이런 게 말씀인데 사실 그건 이제 영국만의 문제는 아니죠. 유럽연합 자체의 이제 본질적 문제인데 저는 그래서 지금의 유럽연합 질서가 이제 테크노크라시가 돼 있다. 뭐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바로 브렉시트를 도출하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 문제를 유럽연합 해체와 주권국가로의 회귀로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유럽연합에서 지금 결여되어 있는 부분 즉 정치적 부분, 즉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치체제를 갖춘 정치경제적 통일체로 발전시켜서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는 좀 다른 문제가 아니냐. 이런 걸 좀 더 검토해봐야 되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가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능하겠냐는 예, 그렇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을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치체제로 발전시키는 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즉 유럽합중국. 예. 예. 그러니까 주권을 새롭게 우리가 합의를 해가지고 주권을 창출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이게 왜 힘든가 하면은 지금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영국의 보조금이 GDP 대비 1%인데도 논란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7% 이상 가야 됩니다. 그렇겠죠. 우리 얘네는 했었죠. 그래서 유럽의회에서 예산 결산권을 가지고 7% 정도 되는 유럽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과연 그게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연합이라는 구상 자체를 근데 우리 율 프로님은 애초에 잘못된 구상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주권국가로 되돌리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유럽연합이라는 게 어떤 당장 현실적으로 어려워도 유럽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오랫동안의 이상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한 어려운 단계들 하나하나 거쳐가는 게 아닌가. 조세 부담률을 높이는 게 결국 그런 문제일 수도 그렇게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극우파들이 먼저 대중을 장악해버리는 거죠. 민족주의자들이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좀 또 싸우고 계신 거예요? 딴 얘기로 넘어가겠어요. 네. 이제 국민투표할 거잖아요. 투표에는 그 어떤 이성적인 판단보다 감정적인 그런 뭐 이렇게 마음 이런 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아마 그러한 소재로는 이민 문제가 가장 강력할 것 같거든요. 그 최근 브렉시트에 대한 찬성률이 높아진 배경에는 올란도 테러 사건 이런 게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브렉시트는 이민자 문제에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나요? 그 영국 독립당 같은 경우 그 브렉시트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제 극우 민족주의 정당이죠. 만일 EU를 탈퇴하게 되면 국경을 잘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2014년 통계를 보면 영국으로 62만 4천 명이 이민을 왔다 그래요. 이제 엄청난 숫자입니다. 큰 중소도시가 하나씩 추가로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한 해. 예, 한 해. 이제 그 중에서 반 정도가 비EU에서 왔고 나머지 반이 EU 국가에서 왔는데 EU 국가에서 오는 사람들은 아주 쉽죠? 간단한 수월한 절차를 밟아서 영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브렉시트 이후에 EU와 어떤 협정을 맺는가에 따라서 통제의 절차가 좀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통제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은 유럽 단일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서 새로운 어떠한 협정을 맺게 된다고 한다면은 유사한 지금과 유사한 자유 이동 협정도 맺을 수밖에 없다고
이제 전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이 이 글로벌 자본주의에서 완전히 고립된 섬이 정말 되려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그리고 뭐 브렉시트를 하건 안 하건 어차피 자본의 자유 이동에 대해서 영국이 반대하면서 새로운 어떤 모델을 만들라는 그런 거창한 실험을 하고 있는 게 아닌 한에서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통제하는가의 문제인 것이지 이게 막을 방법 없다고 봅니다. 노르웨이 사례를 보면 잘 나타날 수 있는데요. 노르웨이가 지금 영국이 만약 브렉시트 했을 때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로 꼽히는 국가 아닙니까? 이유가 아니죠. 이유가 아니죠. 네. 유럽 경제 지역 성원이죠. 근데 노르웨이가 현재 영국보다 이민자가 두 배 이상 많습니다. 그러면 이민자 때문에 브렉시트를 했다. 그런데 노르웨이처럼 두 배나 더 노르웨이는 지금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이게 말이 되는 논거인가 좀 의심스럽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브렉시트가 일어나게 되면 대체 협정이 확립될 때까지는 약간 시간차가 있죠. 그때까지는 EU 국가 주민들도 영국 국내법 규제를 받게 될 거기 때문에 당장은 좀 이민이 어려워지겠지만 뭐 장기적으로는 그런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그 EU 회원국일 때는 이민 규제에 대해서 영국 정부가 재량권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렇지만 EU에서 나오게 된다면은 재량권이 생기기 때문에 주권을 상당히 회복하기 때문에 영국이 원하는 이민 절차를 채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영국 축구가 좀 잘 안 될 것 같아요. 네. 예. 뭐 그런 점 분명히 있겠죠. 뭐 축구가 잘 안 될 것 같다는 게 아니고. 네, 축구 얘기로 합의를 하셨어요. 합의하기 네, 어렵네요, 네. 이게 지금. 이런 면도 있고 네. 저런 면도 있기 때문에 네. 양가적인 면이 있어서 하나의 경향으로 딱 정리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청취자분들도 이런 측면과 저런 측면이 아울러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브렉시트는 경제적 지위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적인 위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그럼 당연하죠. 네, 브렉시트와 관련해서 영국의 그 세계적인 위상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전망을 하고 있나요? 네, 어찌됐건 EU의 약화, 이건 뭐 불을 보듯 뻔합니다. EU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국 바깥에서 새로운 어떤 세계 중심이 되고 그리고 중소 지역 강대국까지 포괄을 해가면서 상당히 중심적인 다극적 질서의 중심이 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었죠. 그러나 유로존 위기와 함께 이게 사실은 그 정도 기능을 하는 건가 이런 의심들이 생겨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만약 브렉시트가 현실화 된다 그러면은 적어도 EU는 당분간 그런 기대를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영국은 그러면 좀 괜찮아지느냐. 영국 역시 그 영향이 약화될 것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어쨌건 영국의 지위와 세계 정치 영향력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영국이 유럽적 정체성을 일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건데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은 영국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즉 유럽을 경유하지 않고 영국만의 목소리를 내면서 국제사회에서 어떤 인정을 받아내면서 지도력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긴 힘들다. 지금 유럽연합 안에서 어떤 리딩 국가 중에 하나이다라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지위인 것이고 그 위상이 사라진 다음에 영국이 세계 정치 외교에서 그럴 만한 위상을 독자적으로 영국만의 힘으로 가질 수 있는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중국 외교관 언급을 기사에서 봤는데요. 세계의 정치적 교역적 파워로서 영국의 중요성은 EU에서의 영국의 역할에 비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매우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네, 뭐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뭐 유럽연합이 있었다 하더라도 유럽연합 내에서 뭐 영국이 뭐 사실 독일과 프랑스한테 주도권 뺏긴 거 아니에요. 사실 뭐 영국이 네, 그렇죠. 뭐 옛날에 네. 호랑이지 그렇죠. 뭐. 네. 그리고 또 유로존도 가입 안 했잖아요. 사실 이게 뭐 사실 주요 사안에서 사실 좀 비켜나 있었던 건데 유로존 위기가 생겼을 때도 사실 영국이 한 게 뭐 있어요. 메르켈이 다 했지. 프랑스하고 독일이 얘기했지. 그래서 사실상 이미 유럽연에 있건 없건 영국의 국제적 위상은 사실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것마저 없어질 거라겠죠. 그건 그래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영국은 유럽과의 관계에도 걸치면서 영미 관계에 또 걸치면서 이런 양방향으로 다 외교를 해왔지 않습니까? 약간 고립주의적인 전통이 있죠. 그런데 네. 그 오바마가 한 말도 의미심장하죠. 오바마가 뭐라고 했냐면 그 만약에 브렉시트가 일어나면 영국이 미국한테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유럽의 모든 나라보다
후순위로 밀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전 내정 간섭입니다. 내정 간섭. 오바마가 오바마가 오바를 했네요. 미국 입장을 그냥 강요하는 거죠 사실. 그렇죠. 지금 브렉시트 안 이전하고 안 이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좀 과도한 개입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하여튼 뭐 좀 더 제 말씀 하나만 보태면요. 제 입장에서는 영국이 엑시트 이제 나가게 된다면은 유럽연합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겠죠. 그렇게 되면서 유럽 통합의 흐름이 역류를 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유럽연합이 이미 형성된 거대한 파워블록이라기보다는 점차 일치된 행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되는 국가의 연합체에 불과한 방향으로 진화할 것 같아요. 아니 이미 지금 그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유럽연합에 대한 비관적 관점을 취하고 보면 영국이 오히려 독자적인 국제정치적 위상을 추구를 지금 하는 것은 미래를 잘 대비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아 선빵 선빵. 선빵이 지금 유럽은 지금 유로존 문제를 포함해서 앞으로의 미래가 지금 까마득하거든요. 암담하거든요. 여기부터 약간 손을 떼놓는 것도 영국으로서는 현명한 판단이 아닌가. 먼저는 일관되게 유럽 회의론자의 입장에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6월 23일에 실시되는 유럽연합 탈퇴에 관한 영국의 국민투표, 그러니까 브렉시트죠. 이제 이모저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유럽의 역사적 흐름을 바꿔버릴 수도 있는 중요한 국민투표인 것 같아요. 뭐,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될 것 같으실까요? 예측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잔류일까 브렉시트일까 한번 마음속으로 결정해보시고 23일에 답을 찾아보시는 것도 만일 네. 탈퇴로 결정되어버리면 네. 또 해야 되겠네요. 아 방송을요? 예. 그 비상식에 가깝지 않겠어요? 긴장되네요. 네. 일단 이제 오늘 그 살해사건 네. 암살사건 이후에 여론조사도 좀 우리가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맘 편하게 얘기하지만 영국은 지금 뭐 혼돈의 도가니. 네, 모든 캠페인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지금. 네. 네, 여기까지 이렇다 18회였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만났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